앞으로 오락실에서 동전이나 지폐 없이도 카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전체 회원과 아케이드 게임물에 신용카드 전자결제 기능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자결제 기능 기기를 등급 분류로 새롭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오락실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해선 동전이나 지폐로만 이용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모든 생활 영역에 적용되는 시대였지만 오락실 게임기만은 예외였습니다. 때문에 오락실 이용자는 물론 사업 운영자들도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일일이 동전을 세서 매출 집계를 내야 하거나 동전 교환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했고 이용자 목에게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임위는 관련 업계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근 성인 PC게임의 결제 한도를 풀어준 것에 이어 연이은 규제 해소에 나서 게임업계에 숨통을 튀어주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오락실 게임기는 카드 단말기를 탑재할 수 있어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티머니, 삼성페이, LG페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카드 사용이 활발해진다면 향후 동전과 지폐 없이 전면 카드 사용만 가능한 오락실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위는 사행행위 및 편법적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결제수단 다양화 대상을 전체 이용과 아케이드 게임물로 한정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